너도 나도 과거의 족쇄에 사로잡혀 있는 건 마찬가지였구나. 형? 그만둬야 할 건 너야, 데미안. 네가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짐작도 가지 않아. 하지만 검은 마법사의 힘을 받으면 결국 파멸하거나 미쳐버리게 돼. 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. 왜 그런 말을 하지? 형도 한때는 군단장이었잖아. 나는 검은 마법사에게 협조했지만 결국 금지된 힘을 탐하지 않았어. 그랬겠지. 형은 타고났으니까. 데미안, 나약함은 죄가 아니야. 죄책감에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지 마. 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아. 데미안, 내 말을 들어. 형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알기나 해. 검은 마법사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리플에 있던 모든 마족들이 마스테리아로 쫓겨나야 했지. 기억해? 마스테리아의 법칙은 곧 힘의 법칙.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. 우린 동족들의 손에 핍박받고 고통받았어. 우린 매일같이 채찍으로 얻어맞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일해야만 했어. 우린 역병에 걸리면 쓰레기처럼 내다버려졌고 손톱만한 빵 한 조각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어. 그건 모두 내 잘못이야. 떠안는 건 내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야. 아니! 내가 지난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알면 놀랄걸? 형이 이루지 못한 걸 이젠 내가 이룰 차례야. 검은 마법사의 힘은 결국 널 망칠 거야. 내 몸이 부서지는 것 따윈 아무렇지도 않아. 데미안!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나 하나로 좋게. 그러니까 너는...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르겠어, 형. 아직 늦지 않았어. 지금이라도 멈춰! 이미 늦었어, 형. 모든 게 이미 늦어버렸어. 나에게 남은 방법은 이것뿐이야. 너... 몸이... 마족의 법칙, 서로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을 것. 이건 내 싸움이야. 형은 이 전쟁에 관여하지 마. 데미안. 그동안 보고 싶었어, 형. 날 너무 미워하지 마.